청와대가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와는 별도로 강남 지역 집값을 겨냥한 별도의 보유세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봄 이사철 집값을 지켜본 뒤에 가닥을 잡을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남승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강남 아파트값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출처 조사 같은 투기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입 자금이 자기 돈이거나 정상적인 대출인 경우가 상당수라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방안 가운데 결국 부동산 시장이 가장 잘 알아채는 건 보유세 강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새로운 보유세를 도입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종부세나 재산세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강남 집값을 겨냥한 별도 세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세목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집값이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특정 조건에 맞춰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보유세 인상의 타당성을 언급하면서 강남 맞춤형을 강조했습니다. 강남 4구라든지 아파트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서 원칙은 해당 지역에 맞춤형을 제일 원하고 있거든요. 네. 종부세나 재산세를 올리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측은 다만 강남 집값이 당장 개입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오는 봄 이사철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